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레위기가 가장 읽기 어려운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사도 여러 종류인데다가 또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모두 다 구약의 제사는 대표적으로 다섯 종류인데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섯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합을 이루면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들을 정신을 집중해서 공부해 보면은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드러난 책도 없습니다. 제사,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친밀해지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먼저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 가루소자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헛된 제사가 되며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섬기는 신께 제물을 바쳐서 잘 보이기 위한 뇌물입니다. 추석 때나 설날 때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상을 잘 준비해서 조상님들 이거 잘 잡수시고 우리들에게 복 내려주세요 하는 뇌물의 성격들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제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퀴즈,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게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우리 자신을 사랑할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 어떤 사소한 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시면은 우리 모두는 자동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왜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자동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동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나 대신 죽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제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뵙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므로 내가 이 대속 제사를 드리면은 내 죄가 소멸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야 난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모든 예배는 바로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 다섯 개의 구약의 제사에 담긴 그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 집중되고 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제사는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5대 제사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정도로만 하는데 구약의 5대 제사 안에는 그것은 아주 부분 중에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십자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과 죽음은 내가 명실공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 담긴 뜻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속죄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첫째, 내가 살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속건제사. 속건제사는 손해배상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남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를 언제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액에 20%를 더해서 보상해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일을 하면은 너는 망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 없이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소제. 소제는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되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낸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뜻으로 특별한 제목이 없더라도 기꺼이 베푸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제. 이 감사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향유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 화목제사 중에 감사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은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것이면은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은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해요? 당장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를 위해서 킵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날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재정 빵꾸 난 거 채우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킵을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킵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씁니다. 그죠?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그런데 서원제와 낙헌제의 제물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예,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머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여간 이 화목제와 다른 제사들, 나머지 네 가지 제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부자나 제사장들은 예, 그 제물을 바칠 때 황소나 송아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이고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두 마리,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 가루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복 받겠다고 빚을 내어 헌금하라는 것은 목사들의 뜻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내면 됩니다. 또 효력이 동일하다고 해서 내가 부자인데도 비둘기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듬뿍 복 받았는데 그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아깝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하는 헌금은 오늘 본문의 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 예. 아버지의 유산 탐내서 효도하는 그것은 꽝이죠, 그죠? 예. 진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제사에서는 비둘기 두 마리로 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감사 제사에서는 비둘기 두 마리나 곡식 가루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또한 다른 제사에서는 동물들을 태워버리라 하셨는데 감사 제사에서는 내장을 제외한 고기들은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 제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 감사 제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식구들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합니다. 3일째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고 특별히 이런 경고 문구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양한 마리 잡으면은 그날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먹고 먹다가 고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은 고기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다. 그걸 먹었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한. 그런데 그 고기를 버리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과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감사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하므로 당연히 온 동네 잔치가 됩니다.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싸운 사람도 미운 사람도 이날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한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국밥 드시면서 예, 그동안에 좀 투닥거렸던 사람하고도 화해하셔야 되고 예, 또 직접 가서 못하겠으면 그런 마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화목제사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를 바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비둘기 두 마리를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죠? 가난해도 최소한
염소 한 마리는 잡아야 했습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얼마든지 큰 마음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와 웃음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안에 담긴 그것을 이렇게 잘 숙지하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은 나는 살고 그것도 풍성하게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한 건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총체적인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두 응축되었습니다. 네. 속죄 제사는 뭐예요? 죄로부터 멀리하라. 죄로부터 자유로워라. 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죠. 죄를 모면하고 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구질구질하고 잡다한 예. 그런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탕진되는지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잘못했을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탕진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직시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속건제는 뭐라고요? 피해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네, 피해 보상. 이거로 남에게 절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나 보상하셔야 된다. 얼마까지? 20% 더해서. 네.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차저차 해갖고 이런 피해를 입혔는데 용서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서원 제사가 뭐라고요? 서원? 서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은 세상의 욕심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 서원입니다. 나시린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낙헌제. 낙헌제는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 어떤 광고 보면은 봉사자를 찾습니까? 그러면 기꺼이 가서 도와드리는. 바로 그것이 낙헌제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어떻게 돼요? 예. 생명이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요?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게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행복하고 영혼은 펄펄 살았고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샬롬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부자가 되라가 아니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예. 감사는 우리들은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헤아려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향유와 형통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게 누구냐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저기 입양돼서요 의붓 아버지 의붓부한테 성폭행 수없이 당하고요 미혼모가 되고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다가 또 띵띵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1억 6천만 명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봅니다. 다행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을 거죠. 거기에서 이 설교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래갖고 오프라 윈프리가 쓰기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감사일기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밝은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햄버거가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게 만들고 형통으로 출발시킨다. 전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태도와 얼굴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남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일이 풀려나갖고 지금 저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요즘 감사할 일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종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5000년 역사상 가장 깨끗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즘입니다. 요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진짜 간땡이 부은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로 무서운 때는 뭐냐 그러면 은밀하게 진행됐을 때입니다. 지금 저렇게 저항하고 있지만 그저 잠시 늦어질 따름입니다. 예. 늦어져봤자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예, 순간도 아닙니다. 요즘 너와 내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난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감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샬롬의 출발점입니다. 샬롬의 출발점. 아들이 없음에도 감사한 아브라함, 생명 같은 우물 여러 개를 빼앗겼음에도 감사한 이삭, 노예로 팔렸음에도 감사한 요셉, 쫓기면서도 감사한 다윗, 포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감사한 다니엘 등등.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 베이커 목사가 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베이커 목사는 근심은 믿음의 문제이며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합니다. 근심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빠집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은 점점 어두움에 늪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치유책, 유일한 치유책, 감사요법입니다.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요법의 핵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 샬롬으로 치닫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느냐? 내가 어떤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친히 실현해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라고 신약구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네. 막 어둠이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로 열심히 하는 동안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임재 연습. 그 자리에는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둘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슬프고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시고 사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감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번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을 때 형통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곤고할 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며 지혜를 구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뛰어난 영감을 주시고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이디어가 돼서 사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영감으로 아이디어와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샬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열심을 대어서 많은 일을 하고도 지치고 소란한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자꾸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 옥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라인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칭찬, 가장 큰 칭찬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는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힘 자랑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박땡땡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파행들이 그 친구의 뭐 조카까지도 그 이름을 팔아갖고 치부하고 정말 구역질 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예수 라인 외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잘 보여 봤자입니다. 꿀밤이나 한 대 먹고 야단이나 먹지. 퀴즈. 제가 죽는 게 쇼크가 커요? 남편이 죽는 게 쇼크가 커요?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목회도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 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지를 걸고 소량은 하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죠? 당연히 그 삶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고 그 삶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찾아오고 그것을 누리고, 예, 그것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커다란 득이 됩니다. 그 기쁨을 왜 안 누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저희들 즉시 이 추운 겨울 가난한 사람들의 난방비로 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살맛 나는 곳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